봄춘 내천. 춘천이라는 이름에는 봄이 있대요. 봄의 도시에서 느끼는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특집 공개 방송 2020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볼륨을 높여요 DJ 강한나입니다. 춘천에서 열리는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의 초대를 받고 이곳 춘천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준비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불빛은 여러분의 눈빛, 그리고 경적 소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제가 생각을 할 테니까 한 무대 한 무대 소개할 때마다, 그리고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환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그리고 라이트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특집 공개 방송 2020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 첫 순서를 꾸며주실 분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한번 만나볼까요? 위키미키의 무대입니다. 읍시. 하루에 세 번 아니 열 번쯤 네가 딸
볼륨을 높여요 특집 공개 방송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2020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 8가지 색으로 이 밤을 물들여준 분들이죠. 위키미키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와. 와. 아, 경적 소리가. 네. 아, 저희 또 한 분씩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미키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세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루시입니다. 아니, 또 유정 씨 음악 방송에서 팬분들 없이 무대에 선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아, 오랜만에 비록 비대면이지만 관객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아, 진짜 지금 사실 올라오면서도 되게 갑자기 엄청 벅차고 막 설레더라고요. 어쨌든 관객분들이 계시는 무대가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자동차에서. 처음 해보는 그런 무대라서 너무너무 지금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찾아보니까 도현 씨가 강원도하고 네. 또 인연이 있죠. 아, 그럼요. 고향이 강원도 원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춘천에도 온 적 있어요? 저는 춘천에 일단 저희 오빠가 춘천에서 살고 있고 아, 지금?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춘천에 강원대학교에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 춘천이랑 인연이 있습니다. 또 도현 씨가 강원도 사랑이 대단하다고 그럼 오늘 이렇게 고향에서 무대한 소감 한마디 네. 해주세요. 일단 강원도 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은데 오늘 또 이렇게 되게 새로운 경험을 또 강원도에서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오랜만에 뭔가 이런 무대에서의 뭐랄까요 이런 신나는 느낌과 흥분됨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공기 좋은 춘천에서 위키미키의 신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수현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위키미키가 4개월 만에 쿨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저희 저희의 이번 쿨은요 정말 베이스라인이 아주 매력적이고 또 래핑하는 듯한 후렴이 정말 매력적인 곡이거든요. 네. 또 저희 위키미키의 장점인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앨범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 곡 다음 무대로 청해보겠고요. 오늘 볼륨의 첫 공개 방송의 첫 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준 위키미키에게 여러분 뜨거운 경적 소리 한번 들려줄까요? 감사합니다. 와, 엄청 크네요. 경적 소리가. 그죠? 위키미키 멤버들은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은 차 안에서 둠칫둠칫 뭐 남의 차 신경 쓰지 마시고 안에서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위키미키의 무대입니다. 쿨. 갑시다. 렛츠 빵빵. 렛츠 빵빵. 렛츠 빵빵. 렛츠 빵빵.
겹치지 않는 색깔이지 무례하게 굴지게 내 I'm the so why so but why the L 새로운 걸 원한다면 follow me 여기서 recipe 새로운 걸 찾는다면 do like me 나만 아는 recipe 새롭게 바뀐 모습이 진짜를 찾게 된 기분이 누구도 말릴 수 없지 You know what's up Cool 좀 더 뜨겁게 간단한 대게 Bring it back Wikimiki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시작부터 아주 텐션업 제대로 되는 무대였는데요. 여러분도 인정하신다면 제가 시작할 테니까 경적으로 빵빵빵빵빵 이렇게 다섯 번 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유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무대 옆으로 의암호라고 호수가 있잖아요. 이 잔잔한 호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호수 멍을 할 때 어디선가 이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아주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작은 물결이 일지 않을까 싶어요. 백아연 씨의 무대 이어집니다. 썸 타긴 뭘 타. 요즘엔 난 maybe you know 다들 모르는 비밀스런 내 감정 휴일이면 또 뭐해 혼자인데 외로운 기분 흐린 날이 참 반가워 어느샌가 또 혼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시간이 돼서 돌아갈래 baby I'll tell you secrets of mine 난 기다리다 지쳤어 이렇게 빛내기 싫은데 썸 타긴 뭘 타 거짓말 왜 행복한데 왜 난 혼자가 편한 건데 사실 나도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어 괜찮은 척 해보지만 No no 썸 타긴 뭘 타 무근하게 제발 나 누구라도 사랑하고 싶어 지루해 전화 한 명 데이트 중 더 센치해 아무렇지 않은 척 괜히 여러 번 카톡 쓸데없이 의도 없는 건 알면서 짜증나는데 어느샌가 또 혼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시간이 돼서 돌아갈래 baby I'll tell you secrets of mine 난 기다리다 지쳤어 이렇게 빛내기 싫은데 썸 타긴 뭘 타 거짓말 왜 행복한데 왜 난 혼자가 편한 건데 사실 나도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어 괜찮은 척 해보지만 No no 썸 타긴 뭘 타 무근하게 제발 나 누구라도 사랑하고 싶어 긴 기다림 끝에 너 있을게 작은 한 소림도 없는 걸 이것마저 소중한 걸 Make you feel my love 사지 뭘 다 기다리던 Waiting for you 혼자 답변했던 나 이제
배가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또 라디오 부스 안에서 볼 때랑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오늘 너무 예뻐요. 오늘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관객분들께 인사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뵙네요. 배가연입니다. 아연 씨가 인스타 네. 스토리에 네. 춘천 맛집을 올리셨던데 네. 오늘 또 춘천에 일찍 오셨어요, 아연 씨가? 일찍 왔어요. 맛집 갔어요? 맛집 일단 그 감자밭 카페를 다녀왔거든요. 감자밭 카페? 네, 거기서 감자빵을 먹고 그리고 네. 이제 닭갈비를 먹고 바로 또 현장으로 왔습니다. 많이 잘 먹었네. 네, 네. 든든하게 먹었어요. 아니 또 춘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 네. 아, 아연 씨가 이 곡을 또 김현철 씨하고 같이 부른 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혹시 이 자리에서 여기서도 알겠습니다. 한 소절 저희 한번 청해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엔 내 사랑이 숨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그리운 사랑. 네, 여기까지.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연 씨가 춘천에서 부르는 춘천 가는 기차는 조금 느낌이 다른가요? 어때요? 느낌이 달라요. 왜 다들 춘천으로 오면 그렇게 김현철 선배님의 노래를 듣는지 알 것 같고 좀 더 따뜻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아연 씨가 네.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춘천에서 하는 공개 방송에서 또 네. 다음에 준비한 노래. 네. 이 곡을 선곡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말씀해 사실, 주시죠. 네, 춘천에서 무대를 해본 게 많지 않은데 일찍 와서 또 풍경도 보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왜 저를 이제서야 불러주셨을까? 네. 그런 약간 귀여운 원망을 담은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를 선곡을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고차에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이럴 거면 말을 다 접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마.
순간의 감정일지 중간에 금방 잃어가 날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에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 이어지지 못해. 잠 못 들어 아프니 새벽 재지는 이 문자 한 번쯤은 해주지. 혹시나 하며 올린 날이게 기에 좋아요 누르지 말지 괜히 기대하게. 말에 다투던 그날 밤처럼 돌아와서 포근하게 나를 안아줘. 설렘에 반잠 새치게 했던 날로 도둑은 머리게 해줘. 다시 날 녹여줘. 이럴 거면 귀엽다고 하지 말지 그러지 말지. 네, 여러분들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까지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 안에서 즐기는 콘서트가 막 소리도 지르고 싶으실 텐데 그러고 계신가요, 혹시? 아, 경적 소리와 함께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 공연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곡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제 노래 중에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쏘쏘라는 곡을 불러드릴 건데 쏘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쏘쏘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공연 쏘 해피하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아연이었고요. 춘천에서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눈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딱히 맘이 끌리지가 않아. 한두 번 만나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공기만 흐를 뿐. 참 답답해 이상해 자꾸 어긋나. 문제가 누굴 만나도 쏘쏘 혼자인 것도 쏘쏘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 감을 잃어가 점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던 가볼게요. 커플들이 부럽기는 해도 좋겠다. 혼자인 게 외롭지는 않아. 한가로운 내 전화 약속도 없는 주말 입이 아픈 내가 싫을 뿐. 참 궁금해 신기해 사랑에 빠지는 네 나만 빼고 전부 다 다같이 누굴 만나도 쏘쏘 혼자인 것도 쏘쏘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어디서 뭐 하냐고 태어나긴 했냐고 이제는 좀 나타나줘. 내일만 줄 사람 보자마자 안아주고 싶어. 노력해봐도
나를 써봐도 감동이 없고 재미없고 그저 그래